2017년 10살 연하의 파트리시아와 결혼해 현재는 3살 딸 아이의 엄마가 된 가수 바다. 그러나 그는 원래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었다. 7일 SBS 동상이몽이에 출연한 바다는 결혼해도 아이 낳을 생각은 없었다고 말문을 열었다. 내 라이프 스타일을 내가 알기 때문이라고 말한 바다는 신랑한테도 결혼 전에 아이 낳을 생각 없는데 괜찮냐고 물어봤었다.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하더라고 털어놨다. 그러면서 바다는 신랑은 아마 아이를 낳고 싶었던 것 같은데 저를 선택한 것 같다라며 그런데 결혼 후 살아가면서 마음이 바뀌더라고 고백했다. 비출산주의였던 바다의 결심이 바뀐 건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이 남자의 아이는 낳아보고 싶었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올랐기 때문이라고 밝혀 감동을 자아냈다. 이날 바다는 남편과의 첫 만남에 대해 남자 후배의 친구였는데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만났다. 그날부터 계속 저를 생각했다고 하더라며 후배를 통해 제 연락처를 물어보려다가 제가 연예인이라서 망설였고 우연히 3개월 만에 카페에서 다시 우연히 재회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. 누군가 매우 빠른 걸음으로 자신에게 걸어오는 것을 확인했던 바다는 팬인 줄 알았는데 오자마자 인사하면서 저 기억하세요? 라고 하더니 갑자기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더라며 그날이 마침 어느 연예인분 결혼식에 다녀오는 날이라 제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검색해서 알고 있었는데 그 옷을 입은 사람이 카페에 나타났다는 것이라고 운명적인 재회를 들려주었다. 바다는 남편의 프러포즈에 대해서도 인생 짧으니까 조금만 욕심을 내려놓고 자기랑 평생 행복하게 살자고 하더라. 내가 10살 연상이라 내 시간은 더 짧으니까 빨리 더 행복해지자고 그랬다고 전해 부러움을 자아냈다. 곽상아 콜론상거 콕의 터프 포스트 케양.